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의 정결의식에 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을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로 너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네, 가스펠 프로젝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정받는 것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미국의 목사이자 노예 폐지 운동가였던 헨리워드 비처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정과 칭찬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누가 인정을 해주고 누가 칭찬을 해주냐입니다. 인정과 칭찬이 바로 내가 기대하는 대상에서 오게 되면 우리는 더 큰 마음의 기쁨과 위안과 또 그 상황에 대한 감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잘한 것들을 부모에게 말하려고 하고 나를 칭찬해 달라고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뚫어지게 교수님을 쳐다보고 교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학점이 올라가는 소리가 머릿속에 띠링띠링하고 들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인정을 받기 싫은 곳은 아마 회사밖에 없을 겁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일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너 일 정말 잘한다. 이것도 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곳에서는 이 인정과 칭찬은 굉장한 힘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의 인정과 칭찬, 이 인정과 칭찬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정을 구했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했습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저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꿈들을 품어가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구했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 나오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고 혹시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이 나올 땐 나와 상관없는 말처럼 여기고 싶었던 것이 저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제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여인에게 난 사람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고 그 옛날에 묵상한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가 예수의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미친 자,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위해 살았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모두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래서 다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께 미친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락한 집을 떠나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떤 이런 음식의 욕구를 이겨냈었던 것도, 주변에 눈치가 보였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도 예수께 미친 자였기 때문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보다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좌절감이 드는 게 사실이죠.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저렇게 극단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아 칭찬이고 뭐고 그냥 좋은 대로 살아야겠다, 좀 타협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약간 금욕주의처럼 보이는데요, 옛날 수도사 모든 사람들도, 수도원들 모두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믿음이 앞선 것이 아니라 행동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아지지만 믿음이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삶을 따라하려면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의 순서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다른 행위들과 삶의 모습들은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양식을 바꿔야지 삶의 양식만 바꾼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불만만 가득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불만이 폭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저를 좌편에, 저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불만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더 채워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보상해달라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제 안에는 이게 굉장히 컸고 그렇게 하나님을 떼쓴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 그 마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해서 그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니고데모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세례를 베푸시지요. 물론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 세례를 베푸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절은 오해를 할까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세례를 베푸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가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처럼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예수님이 머물던 땅 근처, 바로 유다 땅 근처에 살렘에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누가 세례를 주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에논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죠. 세례 요한은 당대 유명한 선지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그 발걸음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창에는요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의 귀가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 마이산.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보시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식당 이름이 다 한 개입니다. 원조는 한국 식당인데요, 원래 그 초입구에 있는 한국 식당이 굉장한 맛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밥을 먹고 등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음식점이 생긴 거예요. 신한국식당.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 음식점이 생깁니다. 진한국식당.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식당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식당이 6개가 그곳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좁은 땅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짜 원조였던 한국식당에 사람들이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옆에 음식점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게 그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굳이 원조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원조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가 털을 닦아 놓았고 우리가 시작한 음식점인데 어느 순간 그 음식점이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처음 주기 시작한 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맛집이었어요. 야, 거기 세례 잘 준다더라. 야, 거기 가면 은혜 받는다더라.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세례 요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던 근처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원조 맛집에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원래 은혜를 주던 곳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류가 되어가는 예수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시작했는데 라는 생각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에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이라고 번역된 이 제테시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감정 섞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감정 싸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결의식은 세례죠. 세례를 주는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감정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마치 야, 오늘의 교회가 제일 은혜가 있어. 야, 아니야, 사랑의 교회가 최고야. 아니야, 영락교회가 최고야. 여러분, 어디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그런 싸움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야, 예수 쪽의 세례가 진짜던데? 너네는 진짜 아닌 것 같던데? 이런 감정 싸움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먼저인데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판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몹시 불편한 심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자기의 스승은 랍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존경심이 전혀 없이 그냥 저번에 그 만났던 그 사람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교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인이 다 저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주 왔었던, 우리를 매번 찾아왔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모임에 나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번에 선생님이 세례를 줬던 그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칭찬했던 그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칭찬했던 그 사람이 지금 우리의 사람들을 빼가고 있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말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멘. 바로 이 대목에서 요한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례 요한의 믿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주시는 것만 받으면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소유가 될 수 없고 그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내가 누릴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과 자신의 몫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가는 더 많은 제자,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는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됐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싶어 하죠. 이런 마음을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딸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뭐야? 물어봤더니 다다익선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뭐가 많으면 좋아? 그랬더니 과자가 많으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든 많으면 좋지요. 물론 내 몸의 살과 일의 양만 빼면요. 모든 건 많으면 좋습니다. 많이 가지려면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의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더 많은 소유가 보입니다. 깨진 바가지는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없죠. 먼저 나를 내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채워야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것을 지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면요,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자기 앞에 주어진 짜장면과 짬뽕은 손도 안 대고 탕수육만 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빠가 세 명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빠가 세 명이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경건하신 분들이에요. 네, 오빠가 세 명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다 같이 먹는 거를 먼저 먹고 내 것을 먹는 게 우리는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더 먹으려고 하고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많은 것을 가져야 그것으로 내가 판단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아니, 많이 가지면 내가 좋은데 왜 이걸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은 결국 흘러가는 대로 모든 것을 내버려 둔다라는 믿음이고 흘러가는 대로 모든 것을 내버려 둔다라는 믿음은 집착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다 보니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남들에게 있는 것 또한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빠지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넘어오면서 집착하는 게 생겼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생겼어요. 뭐냐면 조회수입니다. 너무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조회수 소유하고 싶고요. 소유하고 싶고 그 다음에 쉬면 뭐하니 조회수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작된 특강의 그 조회수도 너무나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즘 저한테 굉장히 큰 시험이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새벽기도 설교 영상을 올리는데 다른 교육자와 저의 조회수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특강을 하는데도
다른 교육자들은 정말 많은 조회수를 보여주는데 제가 소심해서 다 들어가 보거든요. 아, 이 강의는 몇 명이 보고 있나, 이 강의는 몇 명이 보고 있나, 이렇게 소심하게 반응하는데 이상하게 제 강의는, 물론 제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아, 진짜 내가 그냥 이제 정말 불쌍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정말 이런 어떤 자책감과 또 이런 어떤 정죄감과 또 이런 마음들이 저를 굉장히 시험에 빠지게 하더라고요. 소유에 집착하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렇게 더 나를 채워가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결국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 조회수가 뭐라고, 그 숫자가 뭐라고, 갑자기 목사로서의 자괴감이 빠지고, 아, 그냥 조그마한 공동체에 가서, 시골 교회에 가서 사랑해주는 한 세네 명 사람들과 같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말 이상한 생각들이 제 안에 막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제가 MC단하고는 제가 이게 좀 연약한 부분을 좀 가끔 나누는데 MC단에게 이것을 나누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확실하게 잘 이겨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도 조회수를 확인해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잘 이겨내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뛰어나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냐. 사실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이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들어왔거든요.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 또 너무나 신앙의 깊이가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떻게 이곳에서 쓰임받으려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곳에 왔는가라고 시작이 됐었는데 어느덧 하늘에 온 지 4년이 넘어가고 5년째가 돼가다 보니까 제 안에 욕심이 자라게 된 겁니다. 하늘 공동체 사람들은 다 내 편이다라는 욕심, 그 사람들은 다 내 조회수를 클릭을 해야 된다라는 욕심, 그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는 욕심, 어느 순간 부족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냐? 네가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냐? 야, 한 명만 너랑 같이 해줘도 그게 축복 아니겠니? 그 말을 듣는데 좀 지난 날들의 제 교만과 이 자랑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것이 내 것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뜻대로 그것들이 사용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것으로 혹시 지금 마음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몰려간 사람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너졌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본인의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집착과 소유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믿음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알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바를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를 때입니다. 여기 서 있기도 뻘쭘하고 저기 서 있기도 뻘쭘하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직장에 취직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으로 왔는데 아무 일도 맡기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 때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역할을 알아야 그 순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세례요한은 제자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자들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따르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자.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지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언제? 세례 요한의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메시아야. 이 사람은 모든 걸 바꿀 거야. 유대인과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도리어 바리새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은 바뀔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알려주지요. 우리의 역할은 바로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다. 증언해야 하는 사람. 여러분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증인들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재판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증언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이야기해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역할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연은 조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극이 망하지 않습니다. 조연이 갑자기 애드립을 치기 시작하고 조연이 갑자기 주인공의 대사를 뺏어서 하기 시작하면 연극은 망하게 되어 있지요. 비록 내가 지나가는 참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연극이 하나의 완전한 아름다운 예술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릇의 크기와 영적인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넘어서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망한 이유는 자신의 역할을 뛰어넘어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모른 채 결국에 그 자리를 넘보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죠. 사도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자신의 무리들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면 그들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하나됨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할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달란트로 사용하는 것.
한 지체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우니치를 이제 자주 가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아우니치를 최소 5년 이상 다녀와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갈 때쯤 돼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우니치만 가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힘들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우니치만 가면 꼭 저한테는 일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 일은 뭐냐면 싸우는 아이들, 서로 감정 상한 애들을 서로 중재해주는 그 일이 항상 저한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그 친구가 아우니치를 갔다 왔는데 그 아우니치 팀이 많은 좀 다툼이 있었던 아우니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우니치는 좀 쉽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맨날 아우니치만 가면 저는 아무 사역도 못하고 맨날 싸우는 애들 뒤치닥거리만 하고 걔네들 화해만 시켜주고 맨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게 너무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싸우는 거 보이는데 내버려 뒀고 그냥 그렇게 아우니치 잘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우니치를 갔다 왔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편해?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또 가서 그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깨져버린 아우니치의 마무리를 이 친구가 다시 들어가서 화해시키고 중재시켜서 정말 좋은 아우니치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 봐요. 제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좀 축복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친구의 달란트가 바로 이 중보자, 화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친구가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아우니치가 형통할 수 있었고 그 아우니치가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빛이 나십니까? 교회에서 어떨 때 여러분은 쓰임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역할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가 선을 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모습까지 그들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들을 자중시켰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 그 무리들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무리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리와 우리의 위치를 먼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 자리를 더 섬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존재이고 자신은 쇠하여야 되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승하고 나도 승하면 서로 윈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시소와 같은 거라서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내가 쇠하여야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무대의 중심에 서 있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했고 자신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쇠하여야 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항상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갈등하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바로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기다렸던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제가 따라야 될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본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병든 자가 낫고 있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너희가 보는 대로 전하여라 라고 전하고,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들은 동시에 더 이상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역할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인생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집착을 버리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례 요한의 믿음처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주 곁에 설 때까지라는 찬양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이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과 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거드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며 주 곁에 설 때까지.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 오늘 저의 어떤 이 30분 가까이 되는 설교를 정말 한 찬양으로 너무나 잘 요약해 놓은 찬양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삶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으리.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나라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의 말씀한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언제나 순종하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역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끝까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시간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택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언제나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주영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아버지 그 마음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부르신 그 자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자리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예배와 아버지 주와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드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나의 역할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빛나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는 쉬어야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큼 해야겠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 아버지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편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버지 기꺼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없어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원시원한 바람으로 사랑하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아버지 모든 자리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인 것 같아서 아버지 그것을 놓아버릴 때 아버지님이시여 무언가 빼앗긴 것 같고 아버지 무언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님 임자여 주셔서 아버지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소유를 주께 맡기고 아버지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 안의 욕심과 아버지 내 안에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이 마음들을 아버지 주 앞에 내어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가지고자 싶어하는 욕구들, 아버지 내 안에 갖고 싶어하는 마음, 아버지 내 안에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마음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주인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만드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이 마음, 연약한 이 마음, 아버지 주여 약한 이 마음, 내 소망하지 못한 만남된 이 마음을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만드시고 돌보시고 어쩌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책임하심을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할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심이 아버지 주여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순간 나의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소유가 자리 잡게 되는 순간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늘 주장하지 않고 어찌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믿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삶에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마음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흘러가게 내버려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내 흘러가는 대로, 아버지 모든 것이 지나가는 대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내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드리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진짜 기쁨을 갖고 갈 때 아버지 주님의 승리를 가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은혜이고 주신 것이 기쁨이고 주신 것이 감사이며 아버지 언니 남편 남편 되는 아버지 남편의 삶을 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 아버지 하나님,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셨던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하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길을 걸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언제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죄의 유혹과 어려움의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역할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각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고 아버지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함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역할 이후에 다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거나 아버지 그것들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소유와 아버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내 모든 일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에 나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믿음의 능력이 아버지 이 시간 하늘과 녹초의 모든 지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를 섬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좁은 길입니다. 아버지, 그냥 눈으로만 보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아버지, 어느 순간 그 좁은 길에 내가 들어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세리요한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아버지 세리요한과 같은 그 믿음의 온전함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또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수없이 흔들릴 것이고 또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들의 소유에 부러워하지 않는 자들, 아버지 남들이 가진 것에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불러진 자리 가운데, 아버지 내가 허락된 자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아버지의 삶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